안녕하십니까. 영상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는 마준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드릴 게 너무 많아서 대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대본을 천천히 읽어 드리면서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본 다 못 외웠어요. 오늘은 이미지 밝기와 색보정 관련된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잡고 가셔야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정을 기똥차게 할 수가 있어요. 기똥차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개념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정을 하신다? 될까? 안 돼, 안 돼. 아무튼 이미지와 영상을 프로페셔널하게 보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주요 조건, 딱 네 가지 조건만 이해를 하시면 기똥차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빛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작가가 아닌 일반 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 노출을 생각하지 않고 촬영을 많이 합니다. 자,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로부터 빛을 흡수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양과 반사광을 조정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건 사진이나 영상 촬영 전문 작가들이 하는 분야이고요. 우리 같은 디자이너 또는 영상 편집자 같은 경우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할 때 보정들 하시죠? 그래서 컨셉 반영에 맞게 밝게 처리해주거나 더 어둡게 처리하거나 분위기에 맞게 보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영상을 전문가처럼 밝기와 색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빛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카메라의 원리는 딱 이래요. 빛이 있다. 빛이 피사체를 때린다. 때린 빛이 피사체를 반사시킨다. 반사시킨 빛이 카메라에 들어온다. 끝! 자, 주변이 어둡다면 피사체를 반사시킬 빛이 모자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둡게 촬영이 될 것이고요. 빛이 강하다면 강할수록 반사시키는 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얗게 타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에서 흡수된 빛의 양, 노출값을 조정해서 명도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스포저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빛은 크게 세 가지 색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빛의 3원색인 RGB가 있는데 이 RGB는 제가 비트맵 소개 영상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알려드렸어요. 빛의 파장은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3단계로 나눠지고 있고요. 고주파일수록 레드, 저주파일수록 블루, 가운데 중주파는 그린에 가까운 컬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RGB 컬러의 양으로 빛의 밝기와 색상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다고 하면 빛이 사과를 때리게 되고요. 각각의 색상의 빛은 사과에 이렇게 쭉 흡수가 되는 거고요. 사과 색상의 레드 계열 빛이 반사가 되어 가지고 카메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촬영 전 카메라 설정 때 빛의 노출값을 환경에 맞지 않게 설정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사과로부터 반사되는 빨간 빛의 양이 모자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빨강색이 모자란 이 사과 사진에 레드 계열을 적절하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카메라 설정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카메라 기종별, 렌즈 기종별로 빛을 흡수하는 양과 화이트 밸런스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촬영을 한다고 해도 각도에 따라 빛의 반사 굴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명도와 색보정을 통일감 있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양과 빛의 색상인 RGB 색상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미지의 밝기와 색보정을 프로페셔널하게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밝기, 즉 명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두운 사진을 밝게 해주거나 밝은 사진을 어둡게 해줄 거라 딱 요럴 때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보정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았을 때 밝은 영역과 어두운 그림자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더욱 강하게 주게 되면 사물이 훨씬 더
뚜렷하게 바뀌게 됩니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대비를 영도 대비, 즉 컨트라스트로 가는데 영도 대비가 높을수록 밝은 영역이 더 밝아지고요. 어두운 영역이 훨씬 더 어둡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도 대비가 낮을수록 밝은 부분은 좀 더 어둡게, 어두운 영역은 좀 더 밝게 처리가 돼서 플랫한 이미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썸네일이나 제품 상세 페이지에 상품을 소개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컨트라스트를 높여주고, 홍보 디자인이나 마케팅에 사용할 컨셉 사진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트를 낮춰서 감성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도 다큐멘터리나 인터뷰 영상, 교육 영상 같은 경우 사실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즉 대비 차이를 적당히 주는 영상들이 많고요. 감성 유튜브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영화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트를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한 광경이나 색다른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그리고 플랫한 느낌의 이미지나 영상을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도 대비를 많이 낮추면서 보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탭보정은 제가 이야기 드린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빛의 3원색을 가지고 이미지 색을 보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색보정을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보색 강계입니다. 보색이라고 하면 반대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레드의 보색은 사이안, 청록색, 그린의 보색은 마젠타, 자주색, 블루의 보색은 옐로우, 노랑색, 화이트의 보색은 블랙, 검정색입니다. 자, 우리 이 CMYK 이 색상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무지하게 봤을 텐데? 분명 봤을 텐데? CMYK 이 4원색은요, 프린트기 뒤에 보시면 잉크통에 채워진 이 네 가지 색, 색의 4원색입니다.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에서 색을 보정한다는 개념은 빛의 색을 더해주거나 빼준다는 개념인데, 이미지에서 RGB 색상 중 레드 계열의 컬러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빨갛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레드를 마이너스로 빼주게 되면 이미지에서 빨강색이 빠지게 되면서 청록색, 사이언 색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유지하면서 청록색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간색이 빠진 만큼 보색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록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빛의 양이 증가할수록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파란색의 빛의 양을 빼주게 되면 보색 관계를 갖고 있는 노란색,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빛의 색상인 RGB와 보색 관계를 두고 있는 CMY 이렇게 컬러를 알고 계셔야 원하는 컨셉 사진으로 컬러 보정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도, Saturation입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도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색의 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 이미지에서 채도를 낮추게 되면 색이 빠지기 때문에 흑백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채도를 높이게 되면 색이 진해지기 때문에 원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처리됩니다. 말이 좀 어렵나? 왜 그런 색이 있잖아요. 새빨강색, 새노랑색, 새파랑색, 이런 색상들이 채도가 높은 고채도색이라고 하고요. 흰색, 회색, 검정색, 이런 색상은 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채도, 중간 색상을 중채도라고 합니다. 레트로하고 색바랜 느낌의 감성을 표현하실 때는 채도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색상을 좀 더 선명하게 처리하실 때는 채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흑백으로 처리하실 때는 아예 채도를 끝까지 빼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색보정 시 채도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본인이 원하는 컨셉과 방향으로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퀄리티 높고 고해상도 이미지 또는 영상 소스입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은 제가 일부러 퀄리티를 낮췄고요. 해상도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똑같은 수치로 영도와 색을 보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오른쪽의 이미지가 훨씬 더 명도나 색감 자체가 더 이쁘게 보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퀄리티 저해상도 이미지를 아무리 보정을 한다 해도 막상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사용하실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디자인 제작하실 때 사용하는 이미지는 무조건 고해상도 고퀄리티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보정도 팍팍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완성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이 네 가지 조건,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녀석이 또 있어요. 그 부분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일단 제가 뺐고요. 다섯 가지 조건, 이야기해드리지 않았던 화이트 밸런스까지 이런 기본들을 바탕으로 포토샵에서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지 기능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이것으로 오늘은 개념 수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